유닝 책 오늘 유닛 확인하고 한번 시험 봐보자. 단 접고 1번부터 20번 아직 준비 안된 사람은 일시정지 해놓고 하세요. 오늘 거 유닛 확인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외울게요. 시작. 자, 이제 옆에 써보세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자.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어. 반 접은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합쳐서 외우세요. 시작. 자, 이제 시험 한번 봐보세요. 쭉 적어봐.
다한 사람은 지금 채점하고 위에다 점수 적어주고 앞에 리딩책 숙제해놓은 거 한번 고쳐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먹을 사람은 얼른 갔다 오고 절대 2분을 넘기지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리딩 수업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채점하고 리딩책 한번 펴. 자, 리딩 한번 해봅시다. 야, 이거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다. 기억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다행히 핸드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시간이 걸려. 근데 가운데 사람을 써도 돼요. 이 사람이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려. 아까 통문장에서는 사람은 안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 사람을 써도 돼요. 이해됐어요? 요거 이따가 한번 해볼게. 그 다음, 동격의 컴마는 뭐라 그래, 선생님이? 컴마. 컴마가 있어가지고 얘를 설명하는 거. 요거 좀. 너네들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놔봐. 컴마 안에 있는 얘는요, 앞에 있는 명사이자 주어를 설명하는 거야. 얘랑 똑같다라 그래서 동격의 컴마라는 거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냥 이러이러한 주어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뒤로 넘겨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What are you passionate about? 자, passionate 뭐예요? 열정이 있는. 자, 그러면 너는 무엇에 열정이 있니? Do you love it?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자, enough to 부정사 줄 치세요. enough to 부정사. 얘는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만 시간을 쏟아낼 그렇지. 자, 만 시간을, devote가 뭐야? 그럼, 쏟을 만큼 충분히 해석하는 거야. 만 시간을 쏟을 만큼 충분히 그것을 좋아하니? to mastering it. 그것을 통달하는데. 그것을 통달하는데, 만 시간을 쏟아부을 만큼 충분히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라 그랬어. 그 다음 문장 동사예요. would take야. would는 뭐뭐 일 것이다야. 근데 약간의 가능성이 적을 때에게 would take 하면 시간이 걸릴 거야.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거야? 10년이 걸릴 거야.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 한 단어 뭐 있을까? practicing이야. 아까 practicing은 뭐라 그랬는데? 연습하다지? 그럼 practicing은 동명사. 연습하는 거 for 3 hours every day. 매일매일 3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은 걸릴 것이다, 10년이. According to study, according to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뭐뭐에 따르면, study가 명사예요. study가 명사로 나오면 뭐예요? 연구지. 연구에 따르면 success는. 자, 선생님이 그때 아까 필기해준 거 나왔다. 뭐 나왔니? 이거 뭐라 그랬어?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근데 모어리 붙으니까 더 관련이 있다. 성공은 뭐에 관련이 있대, 얘들아? practice. 연습에 더 관련이 있대요. than talent. 뭐보다? 재능보다. 만 시간을 법칙은 얘기합니다. 대디아를 얘기합니다. 대디아의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시 목적어 절이죠. 자, 뭐라고 얘기해요? 만 시간의 법칙은 뭐라고 얘기해요? to master anything. 이거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를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to master anything 하면 무언가를 통달하기 위해서 one must, one이라는 거는 그냥 a person을 얘기해. 그냥 특정하지 않은 한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의 must devote. devote가 뭐라 그랬어? 쏟다지. 근데 must devote 하면 쏟아야만 해요? 만 시간을. 무언가를 통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만 시간을 쏟아야 한다라고 만 시간의 법칙은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 이 룰은요, is found.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PP죠. find. 찾아진다. 어디에서? 책에서. cold.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cold. 불리는 책. 과거분사지. Highlighted the story of success by Malcolm Gladwell. by는 뭐뭐에 의해서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말콤 글래드웰에 의해서 쓰여진 Outline of the Story of Success라고 불리는 책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거 갑시다. 자, 두 번째 숙제네요. 채점합시다. Outliner는요, is someone or something. 자, 표시 한번 해보자. Outliner는 우리 책 제목이었지. Outliner는 누군가나 혹은 무언가야. 그 다음 관계대명사네. 세모처. 이렇게 누군가나 무언가인데 어떤 누군가나 무언가 that is unusual
unusual. usual이라는 거는 평범한 이제 unusual하면 평범하지 않은 이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나 누군가입니다. 채점하시고요. 2번의 동사 어땠나요? 포커스. 포커스는 집중하다지. 그 책은 집중한데 오는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어디에 집중해? effort of successful people. 야. be의 모의 모에 집중을 한대. 성공한 사람들의 노력에 집중을 합니다. 채점. 동사 어딨어요? consider. consider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간주하다가 아니라?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간주되어져요? 아웃라이너라고 간주되어집니다.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들의 unusual effort. 특별한 노력 때문에 아웃라이러라고 여겨집니다. 간주되어집니다. 채점. 4번 갑시다. 자, 빌 게이츠와 비트즈는 둘다 나와. 아까는 비트즈 안 나왔어. 빌 게이츠와 비트즈는 two examples. 뭐래요? 두 개의 예시래요. 자, 여기 봐봐.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어요.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요렇게야, 요렇게. 그래서 이 문장은 앞에 있는 예시. 예시인데 어떤 예시야? The author uses 라고 하면 작가가 사용하는 두 예시 이렇게. 그래서 목적격 관계자만 생략한 거 보세요. 채점하시고요. 동격의 컴마 가봅시다. 보여?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얘를 가로로 묶고 얘가 말하는 게 뭐라고? 앞에 있는 명사 빌 게이츠를 설명하는 거죠.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는 어떤 사람이야? The co-founder of Microsoft. 얘들아, founder이 뭐야? 설립하다야. 근데 이야 붙었으니까. 설립가. 근데 앞에 코가 붙었어. 공동. 함께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설립한 빌 게이츠. 네, master computer programming. 어떻게 해석해요? 통달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6번 가보자. 6번 동사. 자, 이거 아까 나왔다. take 사람 여기다 적어놔.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자주 나와. take 나오고 사람 나오고 시간 다음에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야. 자, 시간이 걸렸어. 그 사람이 뭐 하는데? 여보. 10,000 hours. 뭐 하는데? To become a computer expert. expert는 전문가죠. 컴퓨터 전문가가 되는데, 대략 만 시간에 걸렸다. 그에게. 직접. 자, spent가 동사예요. 그는 썼어요. most of his free time. free time이라는 건 자유시간이죠. most of his free time은 그의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썼어? in computer lab. lab이라는 건 아니라 연구실이야. As a student, 여기서 as는 뭐뭐일 때, as a student이라고 그러면 학생일 때 컴퓨터 연구실에서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썼대. 우리 자유시간은 놀잖아.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데 이 사람은 자유시간조차도 컴퓨터 랩실에서 있었다는 거야. 채점. 그다음, 자, practice 주어, allow 동사, him 목적어,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오형식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 연습은 허락했어. 그를 뭐하도록? To be successful. 어디에서? 산업에서. 인더스트리가 산업이야. 컴퓨터 산업에서 성공하도록 그를 허락했대요. 채점. 9번. 비틀즈는 이다. 또한 좋은 예시래요. 자, A of B. 뭐의 예시? 통달 법칙의 좋은 예입니다. A of B가 있어. set의 동사 표시하자, 10번. set은 뜻이 뭐야? 설정하다라는 거. 니네 컴퓨터 설정 들어가면 세팅 뭐 이렇게 돼 있고 휴대폰에도 세팅이 돼 있잖아.
설정하다. Standard, 기준을 설정했어요. For modern pop music. 현대 팝 뮤직에 대한 기준을 세웠대요. 채점. 11번 갑니다. 1961년에 그들은 가졌어 직업을 어디에서? 독일에서. 일을 하면 음악을 잘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일을 하면 음악과 동시에 못하잖아, 그치? 그런데 they played 7 days a week. 7 days a week가 뭘까? 이거 a week는 일주일에 7 days 7일. 그럼 뭐야? 매일매일이야. For 8 hours a night. For 8 hours 얼마 동안? 8시간 동안 a night. 하룻밤에 일하고 와가지고 하룻밤에 8시간 동안 7 days a week를 연주했대요. 됐나요? 13번. 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기억나요? 사람, 시간. 그럼 누가 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려? 비틀즈가 만 시간이 걸렸지. 뭐 하는데? 소리를 통달하는데. 채점 하시고요.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세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의 동사 어딨니? Say, Gladwell 누구야? Gladwell 누구예요? 저자. 그 만 시간의 법칙 outlier를 쓴 사람 있잖아. 얘는 얘기한다. 뭐?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찾으셔야 되죠. 자, 뭐를 얘기해요? 만시간의 룰은 can be applied 동사갑니다. 자, 너희들 밑에다 적어볼게요. 우리 apply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 뜻이. 자주 쓰이고. 자, 첫 번째 뭘까요? 그렇지, 적용하다. 또 어떤 회사나 학교에 지원하다. 세 번째, 연고나 크림을 바르다. 요 세 개 다 적어보세요. 셋 다 너무나 자주 쓰이는 거고 우리 본문에서는 당연히 적용하다 라고 쓰여. 근데 여기 봐. Be applied이네. 그럼 얘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러면 적용되다. Can이 합쳐졌어? 적용되어질 수 있다. Nearly라는 거는 거의라는 거야. 가깝게 아니야. 거의 everywhere. Everywhere. 모든 곳에서. 거의 모든 곳에서 만시간의 법칙은 적용될 수 있다라고 Gladwell은 얘기합니다. 또 나왔네. Take. 시간 후부 동사. 뭐야? 걸려. 뭐가 걸려? 많은 연습이. 뭐 하는데? To achieve mastery. Mastery는 선생님이 통달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면 통달을 성취하는데 많은 연습이 걸립니다. 또 나왔어요. Take to practice. 뭐야? 걸려. 뭐가 걸려 이번에는? Dedication. 전념이 걸려. 뭐 하는데? To practice every day. 매일매일 연습하는데 for 10 years. 10년 동안 연습한. 보통 헌신과 보통 전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According to 또 나왔어요. 내가 뭐라 그랬지요? 그렇지. Gladwell에 따르면 항상 뒤에 명사가 나와. 그럼 뭐야 뭐? 뭐에 뭐는? 연습의 만시간은 is the way. 뭐예요? 방법입니다. To master anything. 자, 여기 투부 동사 가볼게요. 여기 투부 동사 봐봐, 얘들아. 이게 뭔데? way가 명사잖아. way 뒤에 투부 동사는 무조건 to 플러스 형용사, 아, 투부 동사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무언가를 통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통달하는으로 해석하죠. 자, 필기 다 했으면 뒤에 두 쪽 한번 풀어보세요.
10점 해보자. 자, 빨간 펜 들고요. 주제는 몇 번이야? 네. 확신을 가져. 2번. 사실이 아닌 건 B번이에요. Exceptional에 적어봐. 예외적인. Except가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예외적인. 그럼 무슨 말이야? 예외적인 재능을 찾는 것은 열쇠야? 재능이 아니죠. 그치? 재능이 아니라 우리는 practice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는 B번이고요. 3번. 왜 말콤 글래드웰이 빌 게이츠와 비틀즈를 사용했어? 왜? 왜냐하면 얘네들은 incredible 하면 놀라운이라는 거야. 놀라운 양의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했잖아. 통달하는데. 자, 출연할 수 있는 건 C번이에요. If you practice something 3 hours a day, 네가 만약에 하루에 3시간 연습을 하면 너는 그걸 통달할 수 있다. 10년 안에. 자, 걸렸어. 헨리가 6년이. 뭐 하는데? To get a degree. 학위를 따는데. 걸렸어. 제이크가 뭐 하는데? 한 달이. 뭐 하는데? To recover. 회복하는데. 걸렸어. 그가 3시간이. 뭐 하는데? To prepare. 준비하는데. 수년이 걸려. 이거 똑같아. It took 수년, many years. 뭐 하는데? To 부정사, to set the standards. 똑같아요. It took many years to set the standards. 근데 뭐를 위한 standards야? For modern pop art. 자, C번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시간 앞에다 써주면 되잖아. It took Andy Warhol many years to set the standards for modern pop art. 자, 다시 한번 숙제 정리할게요. 우리 금요일날 방학, 월요일날 방학, 그럼 다음 주 8월 3일 수요일날 수업이죠. 그때 뭐 해오는 거야? 영자신문 딕테이션. 단어랑 단어 밑에다 쓰고, 그 다음 딕테이션 해오는 거고, 그 다음, 리딩. 오늘 배운 거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 단어 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배운 통문장 몇 개? 10개 그거 외우시면 돼요. 이해됐니? 아, 오늘 여기까지.